안녕하세요. 분홍빛 딸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소개 다 하지 못한 새로 입고된 아이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레드빈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들어서 지금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8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5,000원입니다. 리디립입니다. 오렌지 빛깔로 물이 들어있는데 색감이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2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외두로 된 아이가 하나가 보이고요. 크기는 약 9cm, 약 9cm 됩니다. 6,000원입니다. 일렉터라입니다. 지금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2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옆에서 자구가 지금 이렇게 쏙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도 2도로 되어 있고, 자구로 이렇게 내밀고 있네요. 또 외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모두 색감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주 예쁜 아이죠. 크기는 약 수형에 따라서 11 내지 12cm 정도 됩니다. 15,000원입니다. 홍시입니다. 색감이 빨갛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크기는 약 9cm 정도 나오고요. 또 2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2두는 10.5cm 정도 나옵니다. 또 외두에서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바위 소리 또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예, 소개해 볼게요. 여무신입니다. 여무신 바위 소리고요. 한 포트 크기는 지금 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포트에 넘치도록 이런 식으로 담겨 있습니다. 빨간 포트하고 똑같은 포트에 이렇게 넘치도록 담겨 있어요. 한 개는 3,000원이고 두 개는 5,000원입니다. 포트 레드 와인 바이 소리입니다. 자주빛으로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모두 군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여기도 빨간 포트에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또 여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포터 레드 와인 바이솔은 한개 3,500원이고 두 개는 6,000원입니다. 피핀 바이솔입니다. 많이 달구어져서 입장을 꼭 오므리고 지금 색감도 예쁘게 이렇게 색감을 내고 있어요. 한 포터가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개 3,000원, 두개 5,000원입니다. 붉은 솜털 바위 소리입니다. 자주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밥이 굉장히 이렇게 위로 수북하게 이런 식으로 담겨 있어요. 모두 포터가 넘치도록 이렇게 수북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똑같이 이렇게 밥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한개 3,000원, 두개 5,000원입니다. 오디띠 바위 소리입니다. 입장이 말려서 코끼리 코처럼 생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한개 3,000원, 두개 5,000원입니다. 삼색 바위 소리입니다. 한 포터가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자주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 있어요. 한개 3,000원, 두개 5,000원입니다. 루즈 바위 소리입니다. 자주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한 포터를 꺼내 볼게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밥이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 포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차게, 담겨 있어요. 한개 3,000원, 두개 5,000원입니다. 왕금이 바위 소리입니다. 얼굴이 큼직하게 생겼고요. 모두 외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큼직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한개 3,000원, 두개 5,000원입니다. 어파인 바위 소리입니다. 한 포터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한개 3,000원, 두개 5,000원입니다. 테라리움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많이 달궈진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강추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사이즈도 크기도 많이 적은 편은 아니고, 약 10cm는 넘고 11cm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가르시아입니다. 오렌지빛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쌍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감도 지금은 물이 조금 빠진 상태인데, 지금도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은 아주 중품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약 15cm 정도 되네요. 25,000원입니다. 홍등입니다. 군생으로 모두 되어 있고요. 색감이 지금 빨갛게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삼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여기도 삼두. 2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2두도 있고, 3두도 있어요. 2두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수영에 따라서 10 내지 12cm 정도 됩니다. 색감이 지금도 이렇게 예쁘게 모두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홍등입니다. 입장이 환엽으로 되어 있고, 전체 빨갛게 물이 도는 아이고요. 현재는 이렇게 물이 좀, 전체 들었다가 물이 조금 빠진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사이즈는, 크기는 약 10cm 정도 나옵니다. 10cm 정도 되고요. 만 원입니다. 아리엘입니다. 핑크빛으로 지금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많이 달궈진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11cm 정도 되고요. 옆에서 자구를 달고 있는 또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이렇게 또 외두도 있고 이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원하시는 외두, 쌍두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은 참고하겠습니다. 만 원입니다. 마시멜로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예쁜 아이입니다. 얼굴이 굉장히 큼직하게 이런 모습으로 생겼고요. 모두 외두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14cm 정도 됩니다. 8,000원입니다. 레드 한타지아입니다. 입장에는 피멍이 들듯이 이런 모습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한 포터가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가로 약 15cm 정도 됩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그런데 배송을 할때 보니까 가끔 두모비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000원입니다.
흑사금입니다. 며칠 사이로 흑사금이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한 포트 밥이 이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찰스톤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도는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지금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레드탄입니다. 입장이 이렇게 환엽으로 되어 있고, 전체 빨갛게 물이 도는 예쁜 아이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약 9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제데베리아입니다. 연두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화분에 이렇게 넘치도록 이렇게 들어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약 14cm, 14cm, 14cm 조금 넘게 그렇게 나옵니다. 12,000원입니다. 핑크베라입니다.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고, 모두 군생으로 이런 식으로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가로 12cm, 12cm 조금 넘게 그렇게 나옵니다. 10,000원입니다. 모건 뷰티가 지금 이렇게 한 포트가 남아 있어요. 핑크빛으로 꽃이 지금 예쁘게 이렇게 꽃을 올리고 있습니다. 옆에 한 개는 아직 꽃망울이를 맺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한 포트가 있어서 이 아이는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핑크 튤립입니다. 입장이 통통하게 보랏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쌍두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입장이 많이 통통한 이런 아이입니다. 14cm 됩니다. 14cm. 15,000원입니다. 포르엔시스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지금 물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3두도 있고, 2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크기는 약 12cm 나오고요. 11cm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예, 10,000원입니다. 네종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쁜 빨강으로 물이 드는 이런 아이입니다. 지금은 물이 약간 빠진 듯한데, 그렇지만 지금도 너무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큰 얼굴 밑에 작은 얼굴들이 이런 식으로 달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여기는 이렇습니다. 뒤에도 자구를 하나 달고 있네요. 이런 모습도 있고, 2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크기는 약 13cm 정도 나옵니다. 12,000원입니다. 미니 특성입니다. 오렌지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자구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큰 군생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14 내지 15cm 정도 됩니다. 10,000원입니다. 새우름입니다.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물이 살짝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군생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서 자구가 나오는 또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수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12 내지 13cm 정도 됩니다. 6,000원입니다. 제습합니다. 자주빛으로 예쁘게 물들이는 아이인데요. 지금 물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밑에 목대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 얼굴은 제법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여기는 지금 자구를 이렇게 내고 있는, 달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10cm 조금 넘습니다. 4,000원입니다. 러우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예쁜 아이죠. 지금도 물이 제법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가로 약 12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워 아이니 외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두, 외두. 크기는 9cm 조금 넘습니다. 5,000원입니다. 마르셀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포트는 10.5cm 포트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10,000원입니다. 파이어필라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외두로 되어 있어요. 크기는 약 8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3,000원입니다. 오렌지 에본입니다. 빨간 라인이 굉장히 예쁜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크기는 약 9 내지 10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아모르파트입니다. 7.5cm 펄분에 3두씩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엄청 많았었는데, 시름시름 나가는 게 지금 5포트가 남아 있어요. 5,000원입니다. 구페리 금입니다. 입장에는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이런 아이고요. 9.5cm 포트에 이렇게 한가득 되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도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이렇게 화분에 한가득 되게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8,000원입니다. 퍼플 소톤입니다. 백분을 바르고 보랏빛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이런 아이입니다.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5,000원입니다. 화제스입니다. 굉장히 예쁜 색감으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이런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굉장히 고운 빨강으로 물이 든답니다.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에케무스톤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많이 달궈진 이런 아이입니다. 크기도 약 12cm 가까이 되고요. 또 여기에는 지금 자구를 이렇게 내밀고 있네요. 여기도 한 개가 또 이렇게 내밀고 있고, 두 개나 자구가 달고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0,000원입니다. 룬데리입니다.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기도 하는 룬데리 9cm 포트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5,000원입니다. 사각꽃입니다. 입장이 통통하고 전체 덩치가 적은 편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골드아이입니다. 모두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고요. 9.5cm 포트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도수가 이렇게 여러 도수가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8,000원입니다. 루비던트입니다. 코끝에 지금 빨갛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밑에 목대는 이 정도 됩니다. 밑에서 지금 자구를 많이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도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루비던트 5,000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